박동석 산일전기 대표가 작년에 12% 배당을 진행했는데 이 상장 후에도 배당은 꾸준히 늘려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. 박 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 공개 기자 간담회에서 투자자들이 회사의 주인이 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장 후 주주가치 재고 계획에 대해 말했습니다. 더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 본질에 집중하면서 기술 투자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미국 공장 증설 등을 위한 준비도 늘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